오늘의 한 문장 바로 치고 들어가 볼게요. One of로 출발했어. One of. 이건 100%입니다.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옵니다.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뭐뭐 중 하나 이래 됩니다. One of my friends, 내 친구들 중 하나. One of the most, 그러니까 하나. 뭐 중 하나야? Of부터가 이제 전명구의 시작이죠. 전명구가 거들고 있는 거죠. The most frequently, 가장 빈번하게 used, 쓰여진 propaganda, 선전 테크닉 중에 하나죠. 동사 앞에까지 찾아가야 돼요. 동사 앞에까지. 동사가 어디 있어요? is가 있습니다. 아하, 아하. of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게 어디까지다? of the most frequently used propaganda techniques까지. 원이 주어니까 동사가 is가 되는 거죠. 하나는 is입니다. 뭐입니다. 뭐입니다. 그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 투부정사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원이 지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아니죠.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멈하는 것 이런 뜻이야. 무슨 뜻이라고? 멈한 것.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쓰여지는 프로파간다 테크닉 중에 하나는 to convince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 convince를 알아둬야 돼. convince. convince. 자,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게 되면 convince가 나오는데 convince A of B가 있어요.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또는 대시 이끄는 명사적 덩어리, 학교 문법으로 말하면 명사절이 바로 이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A에게 that 이하라는 것을 납득을 시키는 거야. 자, the public, 누굽니까? 일반 대중에게 that 이하를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that 이하를. that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시 이끄는 완전한 문장, 요 상태죠 지금. 요거. The propagandist's views.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견해, 생각이 reflect,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반영해. 이거 타동사죠. 뭘 반영해? 뭘 반영해? Those, 그것들을 반영해. Of the common person, 보통 사람의 그것들. 여러분, those가 쓰였는데 저 those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문법 시험에. 자, 갑니다. 여기 명사가 있고 of 블라블라가 있어. 요것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이 명사가 반복될 때는 단수일 때는 that, 복수일 때는 those로 쓰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의 그것들을 반영하더라. 이 those는 뭐 대신에 썼을까요? 그 propagandist의 view, 견해, 생각. 이것은 일반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래야 되겠죠. 아, 얘는 views가 반복되니까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And 그리고 또 dash 또 나와 있습니다. That 또 보이죠? 이때 and는 that 블라블라 요 that부터 person까지 요구하고 that부터 interest 여기까지를 대등하게 묶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he or she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이 propagandist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 그가 is working 일하고 있다 in their best interest야. there는 누굽니까? there는 일반 대중들이죠. 일반 대중. 일반 대중들의 최상의 interest 이익 이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확신시켜주는 것. 다시 한번,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어떻게 쓰게요? 뭐뭐 중 하나. 하나는 뭐 중에 하나야? 가장 빈번하게 쓰여진 프로파간다 테크닉 중에 하나는 to convince 하는 거야. 납득시키는 거야. 누구한테 뭘 납득시켜? 일반 대중에게 that 이하라는 걸 납득시키는데 that 이하가 몇 번 나와? 두 번 나와. 여기서 지금 해석의 포인트죠. Propagandist의 views가
일반 사람의 views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일반 사람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납득시켜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석의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뭐뭐 중 하나. 그리고 비동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을 때 주어가 만약에 사물 주어야,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거. 그 다음, convince는 어떻게 처리한다? convince A of B 하면 A에게 B를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또는 A에게 that blah blah, blah blah를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그죠? A에게 that blah blah를 납득시키다, 확신시키다. 이 that blah blah가 몇 번 나온다? 두 번 나온다는 거. 또 하나, 어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뒤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가 반복될 때는, 단수일 때는 that, 복수일 때는 those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요 문장을 요리함에 있어서 포인트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장 해석을 잘해야 독해를 잘 요리할 수 있습니다. 독해 지문은 여러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을 잘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물론 추론 능력이 또 뒷받침이 돼야 독해력이 향상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박사랑 영어사랑 바이바이.